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오늘은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인 젊은 대학생들의 외침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 아베 반일 청년 학생 공동 행동의 대표인 이소영 대표와 회원분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1700일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 을 지지하는 일부 구구 세력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고 또 일본군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 등 관계 당국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 한 가지는 친일 청산을 위한 최근에 발의된 3대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알다시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여성 인권 유린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해결하며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2011년 12월 14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평화의 소녀상은 철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반아베 반일 청년 학생 공동 행동의 회원분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늘까지 무려 1700일이나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부 구구 세력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하고 있어서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인 대학생들은 제가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 등 친일 청산 3법에 조속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또 어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성을 하면서 또 분발도 다짐합니다. 이들 젊은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아베
한일 청년 학생 공동 행동의 대표인 이수영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제가 낭독하는 순서는 두 번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발언을 준비한 희망나비 소속 이수민의 발언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친일 구금 우리들의 만행을 폭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저녁에는 친일 구구 유튜버가 큰 차량으로 소녀상과 소녀상 지킴이를 향해 급 돌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에 소녀상 지킴이들은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 이외에도 지킴이들을 향한 심리적 폭력과 위협은 24시간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지킴이들 방향으로 들이밀며 24시간 내내 불법 촬영을 일삼고 이를 넘어서 지킴이들을 향해 성적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친일 구구 유튜버는 여학생의 모습을 학대하며 여자한테 냄새가 난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등의 성적 조롱을 일삼았고 소녀상념 난동을 부리고 있는 단체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왜 가리고 있냐, 여기 침대 있냐 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짓거려 왔습니다. 지킴이들이 그동안 받은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에 참다 못한 지킴이들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친일 구구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도 친일 구구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킴이들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심지어 한 지킴이는 단체의 성명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당해야 했습니다. 경찰을 동원해 지킴이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려 하고 며칠 내내 소녀상에서 특정 지킴이를 찾는 모습에 지킴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농성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한 달이 넘는 친일 구구들의 만행을 겪으며 종로경찰서도 그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친일 구구들의 만행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두의 많은 관심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져야만 합니다. 난동이 철저히 조사되고 처벌을 받아야만 재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우리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역사 왜곡을 자행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하나의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들을 방송하면 더 많은 호응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역사를 팔아먹은 친일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을 지금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소녀상에 앉아있는 친일 구구를 보며 항의를 해도, 우길기를 소녀상 뒤편에 거는 만행을 보며 화를 내도 항상 돌아오는 말은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친일 구구의 난동을 저지하고 소녀상 지킴이를 향한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법을 제정해 다시는 소녀상 주위에서 정치적 테러를 못하게끔, 역사 왜곡을 자행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합니다. 친일 청산을 위한 3대 법안 제정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의 실천을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30년간의 투쟁의 길에 언제나 회방을 놓았던 친일 구금 우리들의 난동을 막아내야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더욱 큰 한 목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의 거리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힘찬 함성이 다시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증언하신 이유는 뉴스에서 나오는 거짓말에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후대들에게는 아픈 역사를 대물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든 기억들을 되짚으셨던 그날의 용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28년이 지난 오늘에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12월 28일에는 한일합의가 체결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단돈 10억엔이라는 위로금으로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묵살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할머님들의 투쟁의 시간을 담고 있는 소녀상마저도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를 보며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2015년도 12월 30일부터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와 소녀상 철거 반대를 외치며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1682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소녀상을 지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4년을 한결같이 실천해 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실천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소녀상에 모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누구보다 소녀상의 중요성을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폄하, 왜곡하는 친일 반역무리들의 난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들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일제 상징인 우길기 가로막을 만들어 걸며 손피켓으로 만들어 만든 그들에게 절대로 소녀상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전범기를 사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우리를 폭력적으로 이격조치시켰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범기 처벌을 할 수 없는 법조차도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친일 청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베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친일 반역무리들의 청산을 하지 못한다면 일본 정부에게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배상을 받는 것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님들은 이제 17분밖에 살아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할머님들이 살아계실 때 사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을 앞당겨야만 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난동을 피우며 소녀상에 모일 수 없게, 행동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절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고 연좌농성 46일 그리고 친일청산 3대 법안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민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심을 보며 우리 모두가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를 잊혀지지 않게 증언하신 김학순 할머님의 시작을 이어받아 진정한 해방된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행동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읽겠습니다. 반합의 반일 청년학생 공동행동보도 58. 친일청산 3대 법안 제정하고 친일 구구물이 철저히 청산하자. 하나, 소녀상에 정치 테러를 자행하는 친일 구구물이들의 만행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자유연대를 비롯한 구구단체 회원들은 유튜버를 빙자해 소녀상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집단 난동을 벌이고 있다. 소녀상 옆에 감히 우길기를 내걸고 집회를 하는가 하면 소녀상 주변에 우길기가 새겨진 손피켓을 붙이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패를 짓밟고 소녀상 의자에 앉아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외치더니 소녀상에 앉아 일본 사탕을 먹는 게 소원이라는 천인 공노할 망언까지 해댔다. 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일본군의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매춘 행위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독립운동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 궤변을 그대로 따르며 군국주의의 상징 우길기를 내거는 반민족 행위자들의 난동에도 경찰은 집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오히려 우길기 게시를 저지하려는 학생들을 이격하고 우길기 손피켓을 뗀 학생을 소환 조사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둘, 친일 구구무리들은 소녀상 지킴이들을 향한 직접적인 테러까지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한 구구 유튜버는 소녀상과 소녀상 지킴이들을 향해 차량을 급 돌진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의적인 위협 행위를 저지르고도 와 진짜 재밌다 진짜라고 망언하더니 자신을 살인 미수로 고소한 소녀상 지킴이를 역고소하겠다고 집착적으로 찾아다녀 피해 학생이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다. 또 구구 유튜버들은 매일같이 소녀상을 찾아와 소녀상 지킴이들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있다. 심지어 한 구구 유튜버는 지킴이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 생중계 송출하며 성추행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대형 앰플을 이용해 고성으로 지킴이들을 향한 조롱과 성적 모욕도 셀 수 없이 자행됐다. 짐승만도 못한 야수머리들이 자행하는 소녀상 주변에서의 각가지 인권유린, 망언망동은 민족 정기와 일본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민족 행위이자 소녀상 지킴이의 인격을 모독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중범죄 망동임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다. 셋, 반일 행동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완전 해결과 소녀상 철거 반대를 위해 1700일 가까이 농성을 이어왔다. 우리는 민심의 지지 속 완강하게 농성하며 완전한 친일 청산은 온 민족이 바라는 시대의 요구이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 왜곡과 인신 모독이 법의 부재로 처벌받지 못한다면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염원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아베 정부가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적반하장으로 보복 조치를 검토하며 평화헌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친일 구구무리의 완전한 청산은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민족의 역사를 지켜내는 일이다. 역사 왜곡 금지와 친일행위 처벌을 위한 친일 청산 3대 법안의 제정은 쓰라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민족 반역무리에게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모든 전쟁 범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년 8월 7일 국회의사당 소통관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 공동행동